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허니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꿀발라놓은 목소리라니. 어우, 허니덕? 감사합니다. 네. 허니덕이면은 저거 아니에요? 북경오리? 뭐요? 아, 북경오리인가요? 북경오리 때려잡으면 안 되니까. 네, 덕이라 그냥. 그러셔서. 아, 덕질이라 덕이라고 해봤는데 그렇죠. 그냥 제 정신대로 네, 김덕진 부소장 왔습니다. 네. 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오리보다 네. 오징어가 화제입니다. 오징어. 맞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네. 지금 이 아마존 창업자 얼마 전에 이제 블루 오리진인가요? 로켓도 발사했죠? 그렇죠. 제프 베이조스, 세계 제1위 부자더라고요. 그렇죠. 이 드라마를 극찬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자신의 트위터에 오징어 게임 기사 공유하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넷플릭스가 국제화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였는데 잘해 나가고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게 이 오징어 게임이다. 네네. 그래서 아주 인상적이다. 뭐 빨리 보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마존도 자체 OTT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온라인 쇼핑몰만이 아니라 네. 콘텐츠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랑 비슷한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러고 있는데 타사의 경쟁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사의 콘텐츠를 칭찬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만 해도 얼마나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 화제이고 또 우리 한국 콘텐츠가 네. 이런 다른 OTT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돼서 이 기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모든 나라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로서 전 세계 시청자 수가 8,200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네. 작년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전 세계 방송 케이블 쇼 40개 시청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83개국, 83개국에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네. 모두 1위를 했다고 그래요. 모든 나라에서. 네, 특히나 이제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리우드라고 해서 네. 워낙 그 인도 특유의 그 영상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노래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나라 콘텐츠가 1위하기 참 힘든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 이번에 1위를 했다. 인도에서 조차.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넷플릭스 최초의 또 기록이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한 번씩 최정상에 올랐었던 유일무이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의 영화 어떤 그 드라마가 아니라 문화 현상으로서 좀 나오고 있는 게 뭐 이 의상이나 게임 뭐 극 중의 요소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계속 뭐 패러디가 된다거나 심지어 지난 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는요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 있었는데. 네? 체험관이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이렇게 파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네, 프랑스 파리에도 그러니까 있는 거죠. 이 드라마 속의 장면을 재현한 네. 현실에서.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거기에 인파가 너무 몰려서 주먹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또 놀라운 게 이제 주연 배우인 이정재, 박해수, 정호연, 위하준 씨가 이제 내일이죠. 이제 6일 미국 인기 코스터 토크쇼인 지미 팰런 쇼에 또 지미 팰런 영상으로 쇼. 여기 특별. 이제 BTS 갔었죠. 네. 봉준호 감독도 갔었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초창기 BTS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지금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데 예. 우리만 좀 잘 보고 아, 그 정도인가 이러다가 갑자기 보면 놀라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초창기의 BTS 느낌이다. 네. 어쨌든 지금 연일 넷플릭스의 기록을 새로 쓸 뿐만 아니라 그쵸. 넷플릭스의 이제 경쟁 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까지 야 인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 그쵸. OTT 서비스 입장에서 콘텐츠가 터져줘야 흥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로 치면은 이 극장 배급사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안방 극장에 이제 콘텐츠를 송출하는 건데 맞아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효자 노릇을 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자 생각해 보면 최근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과거에는 방송국으로 봤는데 넷플릭스 보는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넷플릭스 통해서 어느 정도나 만들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주가 자체가 지금 계속 최고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미국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오징어 게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어허. 있고 놀라운 게 우리나라 콘텐츠를 넷플릭스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오징어 게임에 이번에 투자한 제작비가 200억입니다. 200억짜리 네. 드라마인데. 그렇죠. 200억이면 우리나라 드라마에선 상당히 큰 돈이에요. 회당 22억이거든요.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네네네. 수준입니다. 근데 글로벌로 보면 지금 넷플릭스에 그 나오고 있는 드라마들이 거의 회당 평균 100억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김요한 이야기 두 회 만들 걸로 우리가 그쵸. 9회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요한 이야기 같은 경우가 회당 140억이고 가장 많이 드는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회당 154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200억이니까 뭐 한 해 1.5회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그렇죠. 이제 가성비를 뛰어넘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단순히 이번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킹덤도 회당 제작비가 20억이었고 스위트홈도 30억 뭐 그랬으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가장 잘 뽑는 나라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올해에만 콘텐츠에 5,500억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만? 네. 우리나라에만 올해 5,500억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파주나 연천에 이미 스튜디오를 임대를 했는데 그게 약 한 4,800평 규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장으로서 소비와 제작에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제작과 소비 그 사이에는 또 우리 국민들, 우리 시청자들의 크리에이티브, 그쵸. 또 우리만의 감각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오징어 게임도 남 얘기가 아닌 게 우리가 어릴 때 다 놀았던 게임 가지고 스토리를 뽑아서 재밌었는데요. 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가성비까지 좋다. 그럼 오징어 게임 제작사나 다른 국내 제작사들 이 컨텐츠로 인해서 좀 이 많은 인센티브나 추가 수익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건데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떼돈을 벌었는데 네. 조금 투자하고 엄청 벌었는데 네. 왜 인센티브가 없어요? 정확하게 드라마 제작사는요. 네. 제작비의 10에서 20%를 수익받고 끝납니다. 아하. 네. 이게 넷플릭스 계약 방식의 인세처럼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인세랑 조금 다른데요. 인세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몇 수회가 늘어나면 거기에 네. 수익이 추가적으로 늘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작비가 200억이다. 그럼 계약을 220억에 해요. 정액제로 네. 끝나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러닝 게런티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러닝 게런티가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이제 넷플릭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사전 투자를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작비를 지급하고 한국 제작사가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이게 그 저작권을 어디까지 다느냐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저작권을 통으로 사는 겁니다. 오. 예를 들면은 OST 음악, 네. 음원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부가 판권, 네. 뭐 그걸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만든다. 2차 판권, 3차 판권. 네, 2, 3차 판권까지 모두 다 통으로 넷플릭스하고는 초반에 계약을 합니다. 다 넷플릭스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나 출연진들의 몸값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컨텐츠를 가지고 추가적인 부가 수익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정확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뭐 진짜 테마파크를 만들든 네. 아니면 우리 디지털 게임을 만들든 다 넷플릭스 거다. 그렇죠. 자,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이렇게 대박이 났을 때 결국은 제작사 혹은 뭐 참여자들보다는 네. 넷플릭스라는 OTT가 그걸 다 먹는다. 네. 한 가지는 이제 좀 우리나라 다른 투자사보다는 후하게 쳐주고 사전에 이제 투자를 한다.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자, 영화부는 방식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많은 영화 감독들이 넷플릭스로 넘어가는데 예전에는 제 기억엔 세계 국제 영화제에서 넷플릭스에 상영한 건 영화로 안 쳐요. 그랬던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이제 수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대신 우리나라가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게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영화가 하나의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냈던 게 생각해보면 옥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있었죠. 영화였잖아요. 홍준호 감독 그렇죠. 근데 그게 넷플릭스에서 처음에 상영되면서 네. 이게 영화냐 OTT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국내의 콘텐츠 투자를 넷플릭스가 2021년에만 5,500억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되게 커 보이지만 넷플릭스가 올해에만 쓰는 콘텐츠 관련 예산이 무려 20조입니다. 아. 20조 중에 5,500억이니까 그렇게 치면 20분의 1도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한화로 보면 20조 원에 해당하고 네. 그중에 5,500억 정도를 우리나라 네. 제작사에 투자한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효과가 계속 높으니까 네. 넷플릭스 입장에서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나라구나. 그러니까 뭔가 큰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투자해서 효과를 얻어내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많은 제작사들이 이제 네. 또 넷플릭스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경쟁이 많아지면 과연 그들이 계속적으로 제작비를 늘려줄 것인가 아니면 줄여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플랫폼 경제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후자처럼 줄일 확률이 높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지만 그 아이디어의 결국 큰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아, 지금, 네. 지금 이게, 네. 아니, 우리 김석현 부사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답답해지는 게 우리나라의 제작사들이 001부터 456까지 번호 달고 있는 네.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설계한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 물론 돈을 주는데 네. 무한 경쟁 시켜서 너희 중에 대박을 내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이제 먹고 그냥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 또 중요하게 네. 생각할 게 예.
이런 구조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봐야 되는 네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이 이 넷플릭스가 아니었으면 과연 영화, 그러니까 드라마화가 됐을까를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의 기존 방송사의 네. 제작 방식이라면 실제로 이제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 봤는데 네. 이 시나리오가 10년 전에 나왔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요? 10년 동안 투자사를 계속 찾았는데 아무도 투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웬만한 방송국에서 배급하기 어려운 그렇죠. 내용이죠. 영화로 하기에도 좀 매니악해 보이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가 안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넷플릭스를 만나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제작자, 그러니까는 작가분들이나 감독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배급이나 유통 입장에서는 네. 과연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유튜브 초창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 느낌도 들면서 네. 우리가 앞으로 해결할 점들이 또 남아있는 것 아닌가. 네. 공생하기 위한 노력, 또 건전한 컨텐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요, 우리 청취자분들 의견도 있습니다. 9411님, 넷플릭스 계약은 판권 양도 매절 계약이에요. 굳이 비유하자면 올림픽에서 일장기 달고 마라톤 금메달 따는 겁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미국의 것이고 미국의 성공입니다. 창작자 권리를 다 양도하는 거고 하청이나 같아요 하는 안타까움 토로해 주셨고요. 자, 이러한 문제들을 또 우리가 우리의 크리에이티브를 한국적인 가치를 이 구조 안에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네. 또 이제 싸움 필요하면 권리 주장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죠. 김덕진 부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고요.